1만 2천 도통군자보다 이제 우리식으로 하자고요. 1만 2천 홍익보살 됩시다. 언제부터 된다고요? 홍익보살이 우리 신사부터 제대로 홍익보살 됐다고 칩시다. 신사 온라인에 도전하십시오. 예. 다른 게임은 안 하셔도 신사 온라인에는 도전하세요. 예. 정토 게임입니다. 1만 2천 홍익보살. 구급보살이신 신사부터 우리 홍익보살 아닙니까? 구급보살도 보살이시니까 1만 2천 도통하신 신사들을 모집합니다. 일단 1만 2천 홍익보살 모집합니다. 홍익보살은요, 어떤 분이 홍익보살이냐? 저희 어떤 분이 그 신사냐?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신사는 참나 체험 가능입니다. 몰라 괜찮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현존을 체험하실 수 있다. 뭐 짧더라도 1초, 나 1초 있다 튕긴다 해도 괜찮아요. 깨달으실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를 지키기로 서원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키기로 서원하시고 요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어요. 날마다 육바라밀로 양심분석, 양심노트를 써가면서 실천지침 14조를 실천하겠다라고 서원하시면 훌륭하신 신사입니다. 14조는 아시죠? 읽어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홍익학당 카페 보시면 있습니다.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요 14개의 조항을 실천하시기로 서원하시고, 잘 못해도 돼요. 나 이제 이렇게 살래? 라고 서원하시고, 홍익보살인데 삶의 룰이 좀 바뀌어야죠. 여러분, 금욕하라, 막 금식하라 안 합니다, 제가. 제가 못하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만한 걸로 양심대로 살아가는, 늘 깨어서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실천지침 14조를 여러분 삶의 지침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양심 분석하시면서, 자, 그러니까 참나 체험 가능, 실천지침 14조를 서원하기로 맹세. 그 다음요. 그러니까 이거 이 안에 이미 들어있는 말이지만 양심 분석, 양심 노트로 매사에 양심 분석해 가면서 사시면 잘하건 못하건 저희가 신사로 인정해 드리고 홍익보살로 인정해 드릴게요. 1만 2천 홍익보살 모집합니다.